충남 보령서천 출신 국회의원 김태웅입니다. 산림청이 유착관계에 의해서 용역 발주, 그리고 직원 채용, 그리고 사업들을 몰아주는 그런 형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오늘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산림청이 무리하게 산림기술지원법 시행령에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으려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문제점 지적하고 난 다음에 뭐 두 가지 문제가 들어갔어요. 첫째는 농업정책포럼이 반박 성명을 했는데, 농업정책포럼은 민주당은 내각 단체가 아니고 정부의 농정개혁 추진과 정책 대안을 추진하기 위해 순수하게 만든 민간단체다. 그리고 또 연구원도 산림기술사로만 구성되었다는 것과 산림조합 배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는데, 또 두 번째로는 이 국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군데서 이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좀 내용을 좀 명확히 밝혀달라 요청을 세도하는데, 이 산림기술진흥법의 담당과인 목재산업과 이 김원수 과장하고 정기현 씨하고 경북대 의학과 선후배예요. 3년 선후배, 이게 막강한 관계예요. 이 두 가지 문제, 그 다음에 농어촌 포럼 문제, 저 산림문과 위원장이니까 정기현 씨가 이런 문제로 해서 수익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재현 우리 총장님, 이제 의지만 안 됩니다. 이 저기 지난 8월 14일 날 그 산림기술사 옆에 사무실에서 한 100여 명 정도 분이 산림기술사 주축에 산림기술인의 준비위원회 협판식을 참석했어요. 정기원 씨도 있고 김원수 과장도 있어요. 그 사진 좀 자꾸 넘기라니까 그 얘기를 할 때. 본인의 형수 손경자 씨를 매장에 계약직으로 채용을 보신 부탁이에요. 정기현 씨에게 물어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기현 씨는 다음에 그 배임 수재료 해가지고 해임을 내립니다. 근데 정기현 씨가 해임된 다음에도 임산물센터 수원매장 후임센터 센터장들은 근무 태도가 좋지 않던 손경자 씨를 근무 평점을 통해서 계약 해지하려고 하니까 김원수 과장이 지속적으로 재계약 강요 및 인사압력을 해서 그냥 퇴사한 게 아니라 현재는 인력도구업체를 통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둔 정기현 씨에게 4개월간의 그 경북법 11건 사업을 집중 발주합니다. 본인들이 억울하다고는 본인들의 그런 그 해명으로 해서도, 그리고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확실하게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꼭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별위원회가 새로운 역할과 모색하는 그런 차원에서, 왜 이미 특보단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밑에 다 그렇게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 농전 공약 실천을 위해서 그리고 뭔가 변화를 주겠다. 그런데 기본 내용은 외곽단체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